사람의 쉬는 날, 타요와 로기가 강변으로 놀러 나왔어요. 찾아! 이 로기 받아! 좋았어! 로기,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그렇게 쉬운 걸 못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봐, 로기다. 해보자 이거지. 얘들아. 어김없지. 이건 어떠냐? 안돼. 너 때문에 빠졌잖아. 네가 피해서 그렇지. 일단 빨리 가서 건져 올리자. 잘 좀 해봐. 아유, 가만히 좀 있어봐. 흔들리잖아. 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안돼. 떠내려가고 있잖아. 움직이지 마. 빠질 것 같아. 알았어. 봉봉이잖아. 로키랑 패티 좀 불러와줘. 아니지, 이럴 땐 에어가 와야지. 아니야, 로키가 와야 해. 에어야? 아니, 로키라니까. 무대에서 누굴 데려와야 해? 늦어, 아무나 불러와. 알았다. 아무나 불러와, 아무나 불러와. 근데 아무나가 누구지? 우선 예쁘다. 재밌다. 봉봉! 여기 있었구나. 캐리! 어서 가자. 오늘은 다 같이 정비소 가기로 했잖아. 맞다. 그럼 갈까? 네. 저런, 봉봉이 타요와 로기의 부탁을 잊어버렸나 봐요. 로기 때문에 이게 뭐야? 타요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근데 속이 왜 이러지? 방귀가 나올 것 같아. 어? 왜 이래? 움직이지 말아줄래? 뭐야 갑자기? 어떡해? 너 때문에 더 멀리 와버렸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제 곧 봉봉이 누구든 불러오겠지. 캐리, 우리 여기 왜 온 거예요? 아픈 곳이 없나 살펴보고 더 튼튼해질 수 있게 정비받으러 온 거야. 다들 왔구나. 추석아! 나 집에 가요! 얘들아,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래도 싫어! 봉봉은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는 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그래, 빨리 해봐. 울지 마, 얘들아. 울다니나요. 어쩌지?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 다시 해봐. 새잖아. 귀엽다. 너 혼자니? 외롭겠다. 친구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엔 이쪽이 키울잖아. 이러다 빠지겠어. 로기야, 빨리 노래 좀 불러봐. 이런 상황이 무슨 노래야. 아무거나 빨리. 알았어.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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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 높이.
거기에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새들이 놀라 날아가 버렸어요. 살아라. 됐어, 로기야. 이제 다 갔어. 아휴, 이제야 살았네. 그런데 어떻게 다들 날아가 버린 거지? 꼬마 버스 타요. 자, 더 봐. 해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지? 네. 근데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정비는 차례대로 받아야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으이, 심심한데. 맞아. 타요가 있었으면 놀아달라고 할 텐데. 타요라고? 아, 맞다. 자, 봉봉. 이번엔 네 차례야. 안 돼요. 봉봉 갈 데 있어요. 갈 데? 어디? 아무나 부르러 가야 해요. 아무나. 봉봉, 정비 받기 싫다고 그렇게 뗐으면 못 써요. 아니에요. 빨리 불러오랬어요. 걱정하지 마, 봉봉. 이리 와. 착하지? 도대체 봉봉은 언제 오는 거야? 너무 멀리 나와서 그런지 이제 전화도 안 걸려. 큰일이네. 응? 저건 스피드랑 샤인이잖아. 어서 불러보자. 스피드 샤인. 어? 타요랑 로기네. 우와, 배를 타고 있잖아. 재밌겠다. 얘들아, 우리도 태워줘. 여길 봤어. 샤인, 우리 좀 구해줘. 뭐라고 하는 거야? 뭘 구해오라는데? 뭐가 필요한데? 잘 안 들리나 봐. 근데 이거 왜 이래? 뒤돌아버렸잖아. 빨리 다시 저쪽을 가야 해. 로기, 근데 나 또 배 아파. 뭐? 지금은 안 돼. 참아. 엄청 빠르다. 치, 자기들끼리만 재밌는 거 하고. 맞아, 치사하게. 어느새 아기 차들의 점검이 끝났나 봐요. 수고했어. 아이들이 떼써서 힘들었지. 아니야, 잘 맞춰서 다행이지 뭐. 고마워. 그럼 우린 갈게. 어? 이제 좀 쉴까? 하나 언니! 하나 누나! 너희들 잘 놀다 왔니? 네! 네. 그런데 타요랑 로기는?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저희는 같이 안 있었는데. 그래? 날도 어두워지는데. 전화해볼까? 어? 타요한테 전화가 왔었네? 무슨 일이지?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 뭔가 이상한데? 우린 대체 어디까지 떠내려온 걸까? 그러게. 게다가 물살도 점점 세지고 있어. 어? 아! 이러다 부딪히겠어. 어떡해. 타요, 방귀. 방귀를 껴봐. 그래. 왜 방귀가 안 나오지? 으이그. 뛰지 말랄 때는 잘만 뛰더니. 아이, 진짜 안 나와. 아! 다행이다. 로기, 정말 대단했어. 타요. 로기, 온 동네를 돌았는데 아무데도 없네요. 그러게 말이다. 얘들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페트랑 하트잖아. 너희들 무슨 일이 있니? 케리! 타요랑 로기가 없어졌어. 연락도 안 되고. 뭐? 혹시 타요랑 로기 본 적 없니? 글쎄, 난 못 봤는데. 그래? 타요랑 로기. 맞다! 무서워! 완전히 깜깜해졌잖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만약 혼자였다면 훨씬 무서웠을 거야. 타요, 저기 있잖아. 아깐 미안했어. 아니야. 나도 잘못했는걸. 나도 미안해. 타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분명 누가 구하러 오겠지. 갈라지고 있어! 큰일이다! 로기!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어. 봉봉이 늦게라도 말했으니 다행이지. 미안해.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너희들 정말 무서웠지? 네. 그래도 둘이 같이 있어서 버틸만 했어요. 맞아요. 혼자였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절대 싸우지 말자. 당연하지. 우린 최고의 단짝이잖아. 자자 얘들아, 늦었으니 이제 갈까? 네. 타요와 로기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하지만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미안해 크롬. 나른한 오후,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졸고 있던 뽀로로는 시계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크롱이 장난을 쳤군요. 크롱, 너 자꾸 장난칠래? 농구공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또 그러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응. 크롱. 오? 오? 이게 웬 선물이야? 어, 혹시 크롱, 너 또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야? 크롱. 크롱. 아, 루피가 갖다 놨나 보다. 크롱, 너! 크롱,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라며? 깜짝 놀랐잖아! 이 사고뭉치 말썽꾸러기야! 뽀로로는 크롱이 또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크롱! 그런데 이번엔 크롱이 장난친 게 아니라고 하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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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크롱이 잘못했어! 흥! 루피야! 근데 얼굴에 그게 뭐야? 이거... 어쨌든 들어가자. 친구들도 와 있어. 안녕, 뽀로로. 뽀로로 너...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게 됐어? 크롱이 갖다 놓은 상자가 터져서 이렇게 된 거야. 뽀로로와 크롱은 또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상자라고? 누구를 놀려줄까? 에디! 안녕. 보비구나. 왜 그렇게 깜짝 놀라? 놀라긴 뭐. 그런데 그 상자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날씨가 좋네. 난 그만 갈게. 에디, 혹시 아까 그 상자? 그건 말이지. 에디, 솔직하게 말해야지. 뽀로로, 사실은 그 상자 내가 갖다 놓은 거야. 뭐라고? 그냥 장난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에디, 너... 크롱! 크롱,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크롱, 뽀로로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만 화해.
그래. 그랑.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은 다시 사이좋은 친구가 됐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그래도 크롱의 장난은 여전하네요. 크롱다.